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잘 안 되네. 레이턴시가 좀 늦는 것 같아. 아, 이거 봐. 레이턴시가 자꾸 늘어지니까 못 따라오는 것 같아. 안 되겠어. 하나 사야 되겠어. S7 철 좀 볼까? 아, S7 철은 60Hz네. 안 되겠네. 오, 90Hz OLED. 요걸로 사야 되겠네. 됐어. 완벽해. 이제 저거 오면은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구만. 지금 또 뭐 긁었어? 아우, 내가 못 살아. 아니, 저거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가지고. 거짓말 좀 하지 마. 아우,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읽다가요, 티라노님, 왜 티라노님은 노트북을 다루실 때는 늘 중급기만 다루시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런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리뷰어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기준에서 중급기 제품들이 가성비가 가장 훌륭하다 요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 말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R7이라든지 i7 요런 식으로 상급제품 CPU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만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노트북에서는요, 데스크탑이랑 다르게 무조건 상급 CPU가 들어간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를 갖다가 조금 없애드리기 위해서 노트북에서의 상급 CPU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썸네일과 영상 제목에서 이 주제가 컴미니 전용 영상이라는 걸 갖다 알려드렸기 때문에요, 컴덕분들께서는요 요점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선별적으로 시청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노트북은요, 사실 굉장히 고르기 어려운 전자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데스크탑처럼 성능이라는 제1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마트폰처럼 비싸면 비쌀수록 그냥 좋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트북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만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성능, 두 번째는 재질, 즉 고급감이겠죠. 세 번째는 무게, 네 번째는 배터리 타임, 다섯 번째는 디스플레이, 여섯 번째는 입력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질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입력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전체적인 품질이 가격에 비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인 성능, 배터리 타임, 무게는요, 이게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가격이랑 완전하게 비례하지를 않아요. 일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노트북 설계상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중해서 드리면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노트북의 스펙 중에 성능을 담당하는 부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딱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뭔가요? 오케이, 당연히 CPU 생각을 하셨겠죠. 자, 그럼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렇다면 CPU는 뭘 먹고 일을 하죠? 맞습니다, 전기를 먹여서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사람한테도 왜 빡세게 일하려면 잘 먹어야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요, CPU도 마찬가지로 일을 더 빡세게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를 먹여줘야 되는데요, 문제는 사람도 밥을 먹고 에너지가 많다라고 해서 일을 할 때 열을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삼시세끼 랍스터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16시간, 20시간씩 일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CPU도 일을 빡세게 시키면 시킬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열을 안 시켜주면은 스로틀링이라고 해서 열을 덜 받게 CPU 자체가 성능을 알아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CPU 입장에서 보면요, 열 받으니까 그냥 태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을 열심히 시키려면은 밥도 많이 주고 열도 잘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걸 갖다가 데스크탑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요, 쿨러 좋은 거 넣고 파워 용량 큰 거 써가지고 공급하고 해서 CPU랑 GPU를 미친 듯이 갈고서 쓰면 되는데, 이게 노트북은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노트북은 휴대할 때 전력 공급을 누가 해주나요? 오케이, 배터리. 그러면 전력을 많이 먹이게 되면 배터리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광탈한다. 자, 그러면 열을 식혀주는 또 쿨러는 어떻습니까? 쿨러가 보통 뭐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선풍기같이 생긴 팬과 두 번째는 쇳덩어리인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죠. 그렇다면 쿨링 성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열 전도가 잘 되게끔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를 갖다가 미친 듯이 때려넣고요, 팬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쿨링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바로 노트북에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히트싱크, 히트파이프 같은 쇳덩어리를 많이 넣게 되면은 어떻게? 오케이, 무게가 미쳐가게 되는 거고요, 팬을 빨리 돌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소음이 미쳐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노트북의 성능과 배터리, 그리고 온도와 전력의 상관관계를 마스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레벨업을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마이, 컸네. 그런데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상급 CPU, 중급 CPU를 고르는 거랑 도대체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요게 상관이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세대의 CPU가 나오면은 인텔이나 AMD 같은 CPU 제조사는요, 보통은 전작 대비해서는 무조건 성능을 개선된 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 갤럭시 S21에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갤럭시 S22가 나왔고 여기에 엑시노스 2200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엑시노스 2200이 엑시노스 2100 전작과 성능이 똑같대. 그럼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소비자가 호구입니까? 이런 거 소비자 절대 안 사줘요. 즉 CPU는요, 전력 소모 대비 성능, 요걸로 평가받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동일한 성능에 전력 먹는 걸 줄이든지, 아니면은 전력 먹는 게 동일하면 성능을 펌핑을 시키든지, 이 둘 중에 뭔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후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전성비보다는 성능에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잔이면 세잔, 타이거레이크면 타이거레이크, 이런 식으로 동일 세대의 제품은요, 아키텍처, 즉 코어의 설계 방식이나 작동 방식이 동일해요. 자, 그러면 또 이쯤에서 뭐? 아키텍처? 그건 또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키텍처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CPU의 뇌구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은요, CPU가 일하는 일머리가 똑같다란 얘기입니다. 자, 계속 미궁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죠. 자,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 아키텍처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i3나 i7이나 성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코어의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저전력 모바일 CPU 기준으로는요, i3는 2개, i5나 i7은 4개, i3, i5, i7은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나고요. 두 번째, 각 코어의 클럭이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각 라인업별로 작동 속도가 지금 조금씩 다 다르죠. 상급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클럭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 캐시량이나 내장 그래픽 등에서도 조금씩 급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 상급 CPU일수록 코어가 더 여러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멀티 성능을 잘 뽑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는요, 당연히 작업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하가 더 작은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상급 CPU가 클럭 스피드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도 더 작업 속도가 조금은 빠르게 됩니다. 뭐 세 번째, 내장 그래픽은 말할 것 없이 성능이 더 높아지면 프레임이 더 잘 나오겠죠. 게임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데요, 딱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아니 얘는 처음 들어올 때 상급 CPU가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해 준다라고 했으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자꾸 상급 CPU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쯤. 자, 그런데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말고요, 그 전에 메커니즘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노트북 설계와 관련된 메커니즘이요, 그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을 갖다가 딱 결합을 하면은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상급 CPU로 갈수록 코어가 많다, 이 얘기를 갖다가 사람의 빗대어서 좀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머릿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머릿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같이 입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밥값이 더 나가게 되는 거고요. 둘째, 상급 CPU에 더 높은 클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더 먹여야겠죠. 그러면 또 밥값이 추가적으로 더 나가게 되는 거고요. 셋째, 내장 그래픽도 코어 수나 클럭이 높아지면은 마찬가지로 밥값이 더 나가겠죠. 자, 그럼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사람에서 밥은 노트북에서는 뭐다? 오케이, 전력이다. 그리고 그 전력은 어디서 나간다? 맞아요, 배터리에서 나간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딱 결론이 나왔죠. 더 좋은 CPU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동일 배터리일 때 다른 밑에 등급의 CPU들보다 훨씬 짧은 배터리 타임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요, 밥을 많이 먹고 많이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열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열받은 거를 여기서 해소를 하면서 빡세게 계속 일을 시키겠다. 그러면 쇳덩어리와 쿨러는 더 여러 개를 붙여야 되고, 쿨러는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무게는 미쳐가게 되는 거고, 소음도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게가 늘어나는 걸 못 견디겠다, 혹은 팬 소음이 늘어나는 걸 못 견디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비싼 제품을 쓰면서 오히려 성능을 더 낮춰서 써야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상위 제품을 뭐하러 사냐고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일 좀 빡세게 시켜보겠다고 돈 주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사무실이 비좁거나 혹은 장비가 구려가지고 일을 못 해먹겠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열 안 받게 일을 갖다가 조금씩만 줄게. 지금 이 상황과 동일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데스크탑과 노트북은 애초부터의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요. 노트북은요, 노트북이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 뭐랄까 휴대용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협을 해야만 하는 그런 넘을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요, 저전력 모델 CPU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게이밍 노트북 같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 CG 모드에서 쓴다 이러면은 기준점이 이 얘기랑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들고 다닐 일이 없는데 배터리 타임이랑 휴대성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무게, 배터리 상관없이 그냥 쿨링 솔루션 빵빵하게 때려넣은 성능에 올인하게 만든 제품, 이게 무조건 옳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노트북이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휴대성을 기초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 요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기준점에서 봤을 때 노트북에서의 성능, 휴대성, 배터리 타임, 온도 같은 요소는요, 무조건 돈이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가질 수 없는, 필연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스펙이 적절하고 더 가성비가 좋은가, 요거에 대한 물음은요, 본인의 사용 목적과 용도 그리고 니즈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답이 도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티라노는 왜 여기서 항상 중급기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첫 번째, 예전에는 4300U 같은 제품들, 지금으로 따지면 1115G4나 5300U 같은 이런 i3, R3급은요 일단 제품이 몇 개가 없습니다. 슬림5만 되도요 아예 i3급 그리고 R3급은 판매가 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어도 별로 i5, R5급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반면에 중급기에서 고급형 제품으로 넘어가는 건 10만원 이상은 그냥 예상일이고요. 세 번째, 성능 차이가요, R3에서 R5급으로는 코어가 4개에서 6개로, i3에서 i5급으로 넘어오는 데는 코어가 2개에서 4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교적 성능 체감이 꽤 많이 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을 좀 보면요, AMD 쪽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인텔 i3 1115G4 여기에 들어가는 진짜 내장 그래픽은요 정말 구대기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1135G7과 1165G7은 둘 다 G7이라고 붙어있고, 실제 그래픽 유닛수도 80개와 96개로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게를 딱 기준점으로 잡고 갔을 때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쿨링을 위한 장치는 분명히 한계가 있게 되는데, 제 기준에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원히트 파이프 원펜 혹은 트위트 파이프 원펜 기준에서 봤을 때 구조나 무게 때문에 성능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넣을 수 있는 전력 한계치로 쭉쭉 밀어넣으면서 CPU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쭉쭉 빨아당길 수 있는 한계치가 현재 저전력 기준으로는요 1135G7, 5500U, 5600U 같은 중급기가 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얘기가 중급기가 무조건 옳다, 제 얘기가 무조건 옳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요, 모든 사람의 기준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제가 어떤 기준에서 노트북을 고르는지, 뭐 때문에 항상 중급기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하나, 노트북에서 성능과 무게 그리고 배터리 타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다, 그럼 사실 됐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나는 어떤 요소를 갖다가 최우선으로 두는지, 내 기준에서 무게 중심이 딱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거, 딱 요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노트북에서의 상급 CPU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영상은요 커뮤니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요 100%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요 점은 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에도 커뮤니티 분들을 위해서 쉬운 컴퓨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간 녹화했는데요? 편집 어떻게 하지? 30분 나오겠는데?